오늘은 체내 상처 및 염증 치료에 가장 우수한 작용을 보이는 끈끈이대나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끈끈이대나물은 석죽과에 속하는 식물로 강가나 바닷가에 수분이 많은 곳에서 서식하게 됩니다. 간혹 산에서도 종종 찾아볼 수 있고 전국에 널리 분포해 있어 누구든 찾아서 약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큰 특징은 식물체 전체에 분처럼 흰 빛이 돌고 줄기가 곧게 서면서 높이가 50cm 내외로 성장하게 됩니다. 꽃은 6-7월부터 피기 시작을 하여 8월까지 대체적으로 붉은색으로 피지만 흰색으로 드물게 피기도 합니다. 최근 약효의 우수성이 밝혀져 한약재로 널리 사용 중에 있고 수수한 매력이 있어 집 화단 관상용으로 심어 기르기도 합니다. 성미는 맵고 쓰며 약간 떫으며 차거나 평한 성질로 간과 위폐에 작용됩니다. 먼저 강력한 해독작용이 있어 독성을 풀어주는 효능이 있고 혈의 운행을 활발히 하여 몸이 붓는 부종을 가라앉히는 데 적용됩니다. 한방에서는 폐혈천해라 해서 폐에 생긴 여러가지 열증으로 숨이 가쁘면서 천식과 기침이 나는 것에 쓰입니다. 양리실험에서는 곰팡이가 성장하는 것을 저해시키는 효과가 밝혀져서 항진균 작용이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각종 바이러스에 대항하고 전염병과 악성 세균들을 사멸시키는 약초로 줄곧 쓰여왔습니다. 특히 서울대 공동연구팀은 약용작물인 끈끈이대나무를 비롯해서 몇 종의 식물이 항염증에 강한 효과가 있음을 세포실험을 통해 밝혀내기도 했습니다. 특히 끈끈이대나물과 벌개미취 사위질방 이 세 가지 약초는 649여 점의 시료를 이용해 항염증 효능을 분석한 결과에서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도 끈끈이대나물 추출물은 72.5%의 염증이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나서 가장 뛰어난 효과를 보이는 식물로 밝혀졌습니다. 참고로 벌개미취 추출물 산화질소 생성은 62.5%로 감소되었고 사위질방 추출물은 70.0% 감소되는 작용을 보였습니다. 이들 식물들은 높은 염증 억제 활성도를 보여서 현재 모두 특허 출원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결과적으로 끈끈이대나물 추출물은 높은 항염증 효과가 밝혀짐에 따라서 항염증 치료제의 식물성 소재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현재 항염증과 소염 치료제는 위장과 위궤양 조혈장애 발진 등의 다양한 부작용이 보고되어 기존 항염증약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항염증제를 필요로 하는 병증에는 비염과 천식기관지염, 대장염 이질균 십이지장궤양, 류머티즘 관절염 간염 등을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자궁염과 위장염, 췌장염의 염증을 완화시키는 데 효과적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끈끈이대나물 뿌리는 강장의 효과로 병약체를 개선해서 신진대사 기능을 회복시키는 동시에 체력을 증진시키고 몸을 튼튼하게 하는 약재로도 쓰입니다. 특히 해열작용이 있어 몸에서 고열을 풀어내리는 효능이 좋고 그 밖에 임상보고에서는 자궁흥분작용과 폐암 및 복수암의 억제작용이 있었습니다. 또한 임신 말기에 유산의 이 약물 다량을 달여 복용하기도 했으며 빈욕이 결석에서 결석의 용해도가 높게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끈끈이대나물 채취 시기는 꽃이 피는 6-9월이 약성이 제일 좋고 지상부와 뿌리를 채취해 약재로 씁니다. 그리고 약초 자원을 보존하기 위해서 뿌리는 꼭 필요시에만 채취해 쓰고 될 수 있으면 지상부만 채취해 사용해도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채취한 것은 씻은 다음 반드시 바람이 잘 통하는 그늘에서 말려야 하고 무더운 여름에 햇볕에 말리면 약성분이 모두 증발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잘 건조시킨 후에는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사용하면 되고 20g 정도를 전자저울에 달아서 한번 헹군 다음 약탕기에 넣어줍니다. 특히 구입해서 먹는 분들은 약초에 불순물이 많이 묻어나오기 때문에 약다리기 전에 꼭 이렇게 한번 헹구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번에는 대추 5개와 쓴맛을 반감하기 위해 감초 1개를 씻어서 넣어주고 물은 800ml 또는 1L 조금 못되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물을 끓이실 때는 100도씨까지 팔팔 끓여주시면 되고 다시 50도에서 60도로 맞추어서 2-30분 정도 더 달이시면 됩니다. 달인액은 하루 2-3회씩 식사 전에 마시는 게 제일 좋으며 소화가 잘 안되고 위장 기능이 허약한 사람은 식사 후에 드셔도 됩니다. 그리고 식기 전에 마시는 게 매우 중요하고 달인약은 가루약으로 먹는 것보다 효과가 조금 더 빨리 나타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수용액으로 먹는 양이 많고 위와 장에서 빨리 흡수가 되는 특성 때문입니다. 끝으로 남은 약물은 냉장 보관한 후에 다시 꺼내서 약간 데워서 마시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여름철에 달인약은 시간이 지날수록 빨리 변질이 되고 약효도 미비해지니 2일 이내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끈끈이 대나물은 특별한 부작용은 없지만 유제놀 성분이 들어있어 피부가 예민하거나 알러지가 있는 사람은 먹지 않는 게 좋습니다. 또한 체질에 따라서는 간혹 현기증과 메스꺼움, 설사 및 복통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니 이점 주의해 쓰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